자, 보세요. 우리 이제 우리 회사가 그죠? 우리 회사는 빌딩 임대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임대를 하고 있어요. 임대료를 받았는데 10달치는 받았다. 그죠? 한 달에 10원씩 100원은 받았고 요두 달치는 못 받았다. 20원. 이걸 이제 미수 임대료이랍니다. 아직 안 받았잖아, 그죠? 안 받은 거는 미수금 하죠, 그죠? 미수. 요거 미수. 요래 해도 되고, 미수 임대료가 수익 계정이잖아요. 수익 요래도 되고. 이 계정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됩니다. 이거나 이거는 같잖아, 그죠? 미수 수익 계정, 미수 임대료, 미수 수익이라죠. 20원,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로 100원 받았고, 20원 못 받았다, 그죠? 이날 이제 우리가 12월 30일 기준해서 장부를 작성하죠, 그죠? 이런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장부를 작성한대. 이 장부에다가, 여기에다가 수익은 대변에 적어야 되죠? 여기 임대료 얼마 적어야 되죠? 임대료. 금년에 임대료 얼마 돌았죠? 100원 돌았습니까? 요거는 받은 돈, 요건 아직 안 받았죠? 요거는 받았고 아직 못 받았다, 그죠? 여기 적을 때 얼마 적어야 되죠? 120원. 요거 알겠죠? 100원 적는 걸 무슨 기준을 하죠? 그렇죠. 현금 기준을 합니다. 요걸 120원 적는 걸 무슨 기준? 그죠. 발생 기준. 요걸 현금 기준이라 하죠. 알겠죠? 현금 받은 것만 적으면 현금 기준이고, 12월 말까지 다 적어주면 발생 기준이라 한다. 요리 적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요거, 우리, 요게 원칙이다. 그죠? 요걸 우리는 모든 재무 상태표나 자본 변동표나 재무 상태표나, 막 이렇게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나 자본변동표는 발생기준인데,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알겠죠?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이다. 그 우리는 원칙 이걸로 합니다. 이거. 요게 원칙이다. 그죠? 그러면은 상대계정은 말하면 여기에. 그 이게 또 여기도 들어가죠. 그죠? 대차 대조표도 들어가는데, 임대료 받았죠? 현금 받았다. 받은 돈 얼마? 100원. 100원 받았잖아, 그죠? 100원. 요때는 현금이 100원 될 거고, 요때는 현금 120원 중에서 현금 받은 거 100원 받았고, 아직 20원 못 받았죠? 미수 수익 이렇게 20원 이렇게. 알겠죠, 그죠? 이렇게 장부에 이렇게 기장됩니다. 장부에 기장하는 거 알겠죠? 우리가 120원 적어주거나 돈 받은 거는 현금 받았잖아. 아직 안 받았죠? 미수 수익 또는 미수 임대료 이렇게 표시한다. 장부에 기장하는 방법이다. 근데 장부 기장이 뭐죠? 부기잖아. 우리 시험은 부기가 아니고 회계니까, 이렇다 하는 거 말만 되고, 이쪽은 몰라도 되죠, 그죠? 이 몰라도 되고, 요것만 알면 된다. 그래서 제가 요거 위주로 말씀드리죠, 그죠? 이렇게 기장을 이래 하는데, 기장하는 게야 그렇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 실무에 가면 다할줄 압니다. 기장하는 거야 한번 보면 다할수 있으니까, 그거 따라서 하면 되고. 요거다 요거요, 그죠? 알겠죠, 그죠? 요거는 현금이 좀 발생기준이다. 그럼, 뜬거 아니잖아, 그죠? 여기까지 하는 게 현금 기준. 여기 다 하면 무슨 기준? 발생기준이다. 그죠? 현금 기준과 발생기준인데,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죠, 그죠? 문제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객관식 문제를 보세요. 현금 기준에 의해서 할 때, 이익이 100원이더라. 임대료라는 수익이 있고, 비용이 없으면 순이익이 100원이잖아, 그죠? 수익이 100원이면은, 이것을, 요런 자료가 있으면은,
발생 기준으로 전환하면은 이익이 얼마고 이런 물어본다고죠. 알겠죠? 그 현금 기준 순이익은 100원인데 요걸 발생 기준 전환 얼마 요걸 요래 전환하면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요래 전환하면 알겠죠? 그럼 요런 자료를 우리 주어졌잖아. 그죠? 주어지는데 그 주어지수는 자료가 여기는 하나만 나와 있지만은 모두 다 아마 네 개 나온다, 그죠? 네 가지. 거기 네 개 뭐냐? 자산, 또 부채, 수익, 비용, 그죠? 이렇게 알겠죠? 네 개 나온다. 자산이 증가되었으면 어떻게 하죠? 이익이 증가하죠? 플러스. 부채가 증가되면 이익 감소하죠?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알겠죠? 예.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자산 증가가 플러스면 자산 감소는 뭐하고? 마이너스. 부채 증가가 마이너스니까 부채 증가는 감소는 플러스여야지. 알겠죠? 그 요 금액이 20원이더라. 그러면 100원에서 20원 더하면 얼마? 120원이라. 그죠? 요런 식으로. 알겠죠? 요런 식으로 현금 기준에서 발생 전환한다. 요게 시험 문제다. 아, 현금 기준 순위 주어지고 요거 구해봐라. 알겠죠? 그죠? 요거 우리 알고 있으면 되잖아. 요거요. 그죠? 알았죠? 자산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자산 감소는 이제 요게 또 보면서 하면 되는 거. 이거 암기하지 말고 알겠죠? 요거는 암기해야 되지. 자산 증가 암기하지 말고 그냥 흐름도 알아야 돼. 자산이 증가되면 이익은 증가한다. 부채가 증가되면 이익은 감소한다. 수익은 증가한다. 플러스. 비용은 감소하는 거 마이너스. 요거 반대. 감소니까 반대다. 그죠? 알겠죠? 그죠? 요거만 딱 기억하면 되지.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알겠죠? 그죠? 요거. 자, 한번 책을 한번 보세요. 요거 말만 돼요. 예, 자, 책을 한번 봅니다. 교재 보세요. 449쪽을 보세요. 449쪽에 19번. 449쪽에 19번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현금 기준에 의한 당기 순이익이 8만 원인데 다음에 자료를 보고 발생 기준에 의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고 얼마고 물어봤네. 그죠? 문제는 이해했잖아. 그죠? 아, 이 문제는 현금 기준 이익을 발생 기준으로 전환하는 문제구나. 일단 문제는 이해했다, 그죠? 그러면은 주어진 자료를 봐야 되겠다, 그죠? 자료 한번 봅시다. 자료 보니까 기업 매입채무라는 부채, 매입채무는 부채다, 그죠? 부채가 증가했다. 부채 증가는 뭐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5천원 니언. 매출채권이라는 자산, 매출채권이라는 자산, 알겠죠? 그 아직도 보면은 뭐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알아야 되죠, 그죠? 근데 자산 계정이 많습니다, 그죠? 이 계정도 많지만은 우리 책에 나오는 자산 계정은 몇 개 안 되잖아, 그죠? 몇 개 안 됩니다, 그죠? 앞에 우리 다 해왔던 겁니다. 부채 몇 개 없잖아. 앞에 뭐 채권 제가 보면 그거 다 나오는데 뭐 현금 예금 몇 개 없습니다. 그 정도만 정리하면 되지 뭐. 매입 채무는 부채다. 매수 채권 자산이다. 알겠죠? 그 기본적인 거만 알면 되잖아. 그죠? 계정 가면 우리가 각 단원별로 알고 몇 개만 더 알면 돼.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뭐 선거금, 선수금. 그죠? 요런 거. 예, 미수금, 미지급금, 자산 부채 구분하면 되지 뭐. 그죠?
그게 다할 필요 없죠. 그죠? 우리 책에 나오는 거, 이 시험에 다 나오는 건데, 뭐. 다 하락하면 힘듭니다. 굉장히 많아가지고. 자, 워낙 많습니다. 개정 과목들이. 그, 많은 개정들을 정리해놨잖아. 그죠? 거기 어디 있냐면, 교재 보면은, 예, 책이 있습니다. 69페이지. 이거 앞부분 69쪽하고, 그거 보면 뒤에 이제 그 개정 과목 설명이 좀 나오잖아. 그죠? 69페이지 보면은, 70페이지 보세요. 70페이지. 그 7조에 보면 개정안 쭉 나오죠. 그죠? 나와 있습니다. 70페이지, 71쪽에 72조까지 나와 있는데, 이 개정과목들이 그 큰 제목도 나와 있고, 그 안에, 그 안에 내용도 나와 있잖아. 그죠? 그거만 대부분 뭐 개정과목도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거 다 할 필요 없죠. 그죠? 안 나오는 것도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 게 많이 있으니까 몇 개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게 자산 계정이다. 부채 계정이다. 알겠죠? 그런 건 정도 알아야 되지. 기본적으로. 자, 돌아옵니다. 449쪽에 매입 채무는 부채, 부채 증가니까 마이너스. 매출 채권은 자산입니다. 그죠? 자산의 감소는 뭐죠? 마이너스. 선거 비용은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그죠? 3,000원. 미지급 비용 부채죠. 부채. 부채 감소는 뭐죠? 플러스죠. 플러스입니다. 예. 간호사비는 뭐죠? 비용.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얘네들은 다 끝났잖아. 그죠? 알겠죠? 자산 부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 이걸 먼저 하자. 네모를. 이걸 8만에서 빼고 빼고 더하고 더하고 이러지 말고 요걸 먼저 계산하세요. 뭐 이래저래 답은 같지만은 우리 요렇게 제 하던 대로 하세요. 요걸 먼저 계산합시다. 요걸 먼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끼리 더하니까 35,000원. 플러스 7,000원이죠. 요거 상계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28,000원이다. 그죠? 요래 해놓고 나서 요걸 먼저 계산했습니다. 8만원 마이너스 28,000원. 얼마죠? 52,000원. 정답. 요렇게 계산했죠. 알았죠? 52,000원. 정답이잖아. 그죠? 1번 답이다. 이번에는 18번. 됐으면 이제 18번 한번 보세요. 빌딩을 임대해주고 있고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한 것 같다. 임대료 수익 얼마고 발생주에 의할 것 나왔죠. 그죠? 아, 발생 기준이다. 그죠? 그러면은 현금 기준 한쪽은 주어지겠죠. 발생 기준에 따라 하세요. 그럼 현금 기준에 의한 순이익과 수익과 발생 기준에 의한 수익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다. 그죠? 수익이나 뭐 순이익이나 비용이 없으니까 같다. 그죠? 지금 발생 기준에 따른 이익 얼마고 이 말입니다. 발생 기준에 따른 이익 얼마고, 그러면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이 주어져야 되죠. 그죠? 그럼 그거 주어졌겠죠. 찾아야죠. 현금 받은 거 얼마죠? 2천만 원. 여기, 아, 현금에 받은 수익이다. 2천만 원이면은, 요걸 발생 기준으로 전하면 얼마고 이 말이죠. 주어진 자료. 보세요. 자, 박스 두 개 나와 있네. 그죠? 미수 임대료, 미수는 아직 안 받았으니까 뭐죠? 자산. 자산이 뭐가 됐죠? 예? 연도가 바뀌었잖아. 240만에 310만 된 거잖아. 그죠? 자산이 뭐 됐죠? 증가. 자산 증가니까 플러스. 됐죠? 두 번째. 선수 나왔으면 선수는 부채죠? 부채가 뭐 됐죠? 감소됐네. 얼마? 190만. 감소. 부채 감소는 뭐죠? 플러스. 얼마? 190만. 그죠? 그러면 요걸 먼저 계산하자 그랬습니다. 박스를. 요걸 계산하면 얼마죠? 260만 원. 그죠? 그럼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항상 마무리. 이래 하죠. 이렇게. 하는 방법. 아, 이걸 먼저 계산하고, 요렇게 돌리자. 알겠죠? 2260만. 요런 식으로 하자. 알았죠? 요런 식으로.
2260만 원이다. 이해되죠? 그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17번. 이번에 17번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7번. 한국에서는 현금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나 외부 보고할 때는 발생 기준에 의해 공시한다 이랬죠. 그죠? 그 말은 그냥 현금 기준이다. 그죠?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는 사장한테 보고할 때는 사장 입장에서는 사실 현금이 얼마 돌아, 그게 중요하잖아. 그죠? 사장 입장에서는 오늘 현금 얼마 돌았는지 그냥 현금 기준으로 보고를 하고 사장한테 외부에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발생 기준이죠. 재무제표는 항상 발생 기준 기준이 원칙이니까. 그래, 이제 작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현금 기준을 했을 때는 법인세 차감전이 12만 6천 원에 했다. 즉, 현금 기준에 의한 이거. 그죠? 아, 이걸 우리가 현금 기준으로 했을 때 이익이 얼마였느냐? 보니까 12만 6천 원이었다. 이것을 발생 기준으로 전환하면은 이익이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현금 기준에서 외부에 공시한 거는 발생 기준이잖아. 그죠? 발생 기준 얼마고. 그걸 마찬가지고 주어진 자료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 그죠? 두 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두 개. 하나는 매출 채권이다. 그 매출 채권도 마찬가지 연도가 바뀌어 있다. 그죠? 1년도에 8만 4천 원이 4만 2천 원 돼 있다. 자산이 뭐가 돼 있죠? 자산이 감소돼 있죠. 그죠? 자산의 감소는 뭐죠? 마이너스. 두 번째, 매입 채무다. 매입 채무는 부채죠. 부채가 뭐가 돼 있죠? 증가. 부채 증가도 마이너스잖아. 얼마? 31,500원이 마이너스네. 그죠? 예. 그러면 이걸 먼저 계산하자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얼마? 마이너스 73,500원. 이걸 계산하고 이제 돌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마무리. 그죠? 12만 6천 원 마이너스 7만 3,500원 하니까 얼마? 5만 2,500원이다. 답이죠. 그죠? 알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세 문제 정도 풀면은,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전환한 거는, 자, 알겠죠? 그죠? 자, 이렇게, 감 잡았죠? 그죠? 자,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번에 이제 발생 기준에서 이거 주어지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요거 구해봐라 할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그래, 이거 주어졌다. 그죠? 현금 기준에서 이렇게 구했는데, 이번에는 발생 기준에 이익을 주어지고 요거 구해봐라 할 수 있잖아. 요쪽으로 그죠? 요쪽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 이제는 이제 반대잖아, 그죠? 이번에는 이제 이걸 이래 바꿔라 해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반대로 해야 되지, 그죠? 그렇잖아, 그죠? 이걸 마이너스, 이거는 플러스,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해야 되지,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이걸 바꾸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다시 잘 들으세요. 요걸 가지고 요래 전화할 때 이걸 바꾸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는 좀 편법을 하자 이거죠. 이걸 바꾸면은 헷갈립니다. 자산 증가는 뭐 하면 되죠? 마이너스. 바꾸니까 부채 증가는 플러스 해야 되잖아. 그러면 부채 감소는 뭐 해야 되죠? 자산 감소는 헷갈린다니까. 헷갈립니다. 헷갈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은 바꿔줘야 돼. 그래, 만약에 이론 문제가 나오잖아, 그죠? 이론 문제가 나와가지고 발생 기준을 현금 기준으로 전환할 때 자산 증가는 물으면 뺀다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그게 맞지, 그지? 그 우리는 이래 하면 헷갈리니까 그래 하지 말고 이대로 하자. 이대로 하고 마지막만 돌리자 이래요. 알겠죠? 이대로 써먹자. 그럼 보세요. 얼마에서 20원 더 하니까 요거 나왔잖아.
얼마에서 20원 더하는 요거다 요거 얼마? 100원이지. 그죠? 요런 식으로 하자 이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걸 먼저 계산하자 그랬습니다. 이걸 물어보잖아. 그죠? 뭐 얼마에서 빼니까 요거 나왔죠.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되지. 요거 물어봅니다. 얼마에서 더하면 이거 나왔잖아. 요거 어떻게 하면 되죠? 빼면 되고. 그렇잖아. 그죠? 요걸 물어본다. 얼마에서 빼니까 요거 나왔잖아. 요거 어떻게 하면 되죠? 더하면 되고.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 이걸 이제 이걸 그대로 두고. 알겠죠? 그대로 두고. 그래,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원리대로 말해야 됩니다. 알겠죠? 원리대로 말하는데 이거는 한문딱 나왔고 계산 문제는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많이 나온 대로 해야 되지. 그죠? 알겠죠? 요건 나중에 이제 혹시 문제 내 기출 문제 나올 때풀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우리는 요걸 가지고 요리 작성한다. 그죠? 발생 기준에서 형 기준 요걸 가지고 요리 작성한 이게 뭐냐? 현금 흐름표다.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 요게 현금 기준. 알았죠? 요걸 가지고 요거 작성하는 게 뭐다?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입니다. 현금 기준. 알겠죠? 그 요쪽이 대표가 뭐냐면은 손익 계산서. 요쪽은 현금 흐름표. 손익 계산서, 현금 흐름표 대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손익 발생 기준 말을 안 하고 손익 계산서상 당기 순익 나왔다. 아, 발생 기준이구나. 알겠죠? 요걸 요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걸 손익 계산서 에 나오는 거래. 손익계산서가 발생기준이니까 요말안 쓰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120원이다. 요말 나오더라도 요 말은 무슨 기준이고? 발생기준이고. 그런데 또 어떤 문제는 아예 요걸 빼버립니다. 당기순이익이 120원이다. 요래 나오. 당기순이익 주어졌다 하면 항상 무슨 기준이다? 발생기준. 요걸 생략기도 합니다. 생략. 그 당기순이익 나오면 발생기준이다. 알겠죠? 그리고 현금 흐름표다. 요래 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제 문제 보면서 또 우리가 접근하면 되고, 일단은 요렇게 하는 거 알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현금 흐름표에 대한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본 원리는 알겠죠? 그죠? 자, 이제 우리 예, 현금 흐름표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현금 흐름표라는 거는 아까 우리 했잖아. 그죠? 요 현금 흐름표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현금 기준이다. 현금 기준을 따라 작성하는 거. 현금 기준이 뭐냐? 현금이라는 거는 현금이 들어왔다, 그죠? 현금이 들어왔다. 현금이 들어온 걸 뭐로 보느냐? 수익을 보죠. 수익. 현금이 나갔다. 현금이 나간 걸 비용을 봅니다. 비용. 알겠죠? 우리 현금 기준이라는 거는 현금이 들어온 거는 수익이고, 현금이 나가면 비용이다. 그러면은 요거 남아 있는 게 있죠? 남아있는 잔액을 뭐라 하느냐? 현금 흐름이라 합니다. 요게 뭐죠? 이익이죠. 요게 만약에 플러스가 남아있으면 이익이고, 요게 마이너스면 뭐가 되고? 손실이 됩니다. 알겠죠? 예. 요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현금 흐름이라죠.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이 플러스다. 그건 무슨 말이고? 이익.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면 뭐죠? 손실. 유입이 많으면 플러스, 유출이 많으면 마이너스잖아, 그죠? 여기 말하면 손실이 되겠지, 뭐, 그죠? 요걸 우리가 현금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알았죠? 현금 기준. 자, 물건 보세요. 내가 100원에 사왔다가 150원에 팔았다. 그죠? 150원에 사왔어. 아, 나를 잘못했네.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았다. 이익 얼마 생겼죠? 50이잖아. 그죠?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았으면 이익 50 생겼죠? 그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만약에 현금 기준을 따져보자. 현금 기준을 따져보니까 물건을 팔고 이걸 모두 외상했다. 외상. 현금 안 돌아왔죠? 외상했으니까. 제로잖아. 현금 안 돌아왔으니까 수익이 없잖아, 그죠? 100원 물건 사올 때는 이거 현금 주고 사왔습니다. 100원 돈 나갔죠? 요때는 현금 기준 수익은 없죠? 비용은 100원이죠? 결과적으로 손실이 얼마 생겼죠?
마이너스 100원이죠. 손실이잖아. 그렇죠? 이 현금 기준입니다. 근데 이쪽은 무슨 기준이죠? 이게 뭐죠? 발생 기준이잖아. 발생 기준이라는 거는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물건을 팔았으면 이게 뭐가 되죠? 수익이잖아. 사왔으면 비용이죠. 그죠?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 재무제표는 이걸 원칙으로 작성합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는 재무상태표도 작성하고 손익계산서도 작성하고 자본변동표도 작성하는데 요걸 표시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공시하잖아. 그죠? 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세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요걸 보고 투자했잖아. 그죠? 아하, 이 회사 이익이 많이 생겼구나. 내 투자하면 돈 좀 버리겠다. 투자했죠. 그런데 어느 날 부도가 나버립니다. 기업에. 현금이 안 돌아가니까. 그죠? 어음이 돌아왔는데 못 먹잖아. 실제 기업은 일이 돼 있잖아. 지금 돈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거 보고 투자한 사람이 낭패 볼 수 있잖아. 그죠? 기업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게 손실이 생기다 보니 돈이 없으니까 이걸 우리는 장부상에는 뭐죠? 흑자 생기잖아. 흑자인데 부도 나는 경우 있다. 이걸 뭐라 하죠? 흑자 도상이라 합니다. 장부상에는 흑자인데 어느 날 부도 나는 경우 있잖아. 그 이게 실질 이익이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무슨 말 알겠죠? 아까 우리가 문제 하나 있었잖아. 그죠? 문제가 이런 문제 있었는데 이 우리가 장부상에 나타나는 이 이익이 실제는 아니다 이거지. 말하면 쉽게 말하면 가짜 이익입니다. 실제는 아니지 이게. 왜냐 추정치도 많고 정확한 이익이 아니잖아. 그죠? 그 이걸 보고 투자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요것도 나타내 줘라 이거죠. 요것도. 그래 같이 보고 이 사람 결정하겠죠. 그죠?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이걸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이라죠. 그죠? 할 수 있도록 요것도 나타내주고 요것도 나타내줘라. 요게 무슨 표다? 현금 흐름표. 알겠죠? 현금 흐름표라는 건 현금이 들어오면 물어보고 수익, 현금이 나가면 물어본다. 비용이다. 요거다 요거. 무슨 알겠죠? 그죠? 요거다. 알았죠? 그죠?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문제 볼 겁니다. 책 한번 보세요. 442쪽에 6번 문제. 442쪽에 06번 문제 찾았습니까? 6번. 6번 문제 한번 보세요. 다음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하면 얼마고 모른대. 자, 문제를 잘 이해, 이제 약간, 여기서는 현금 기준이다, 발생 기준 말이 안 나옵니다. 알겠죠? 말 뜻은 알겠죠, 그죠? 그럼 자, 이제 우리 요걸 이제 우리 응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다가 대입시켜버리면 됩니다. 다음 자를 이용하여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하라. 자, 영업활동이라는 거는 영업활동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거죠? 현금 흐름표에서 나왔잖아. 그죠? 아까 우리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물단 말이 나왔죠? 그럼 영업활동은 현금 흐름표다. 현금 흐름표는 무슨 기준? 현금 기준. 현금 흐름을 묻는다, 그죠? 현금 흐름이 뭐다? 이익. 알겠죠?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그럼 뭐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을 구하라는 것은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 구하라 이 말입니다. 영업활동에 의한 순이익이 얼마고 영업활동은 무슨 기준? 현금 기준. 그럼 이 문제는 그러면 현금 기준 순이익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문제가. 알겠죠? 다시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순이익 이익 구하라 말입니다. 이익. 알겠죠? 영업활동은 무슨 기준? 현금 기준. 알았죠?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에 작성하는 거니까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 얼마고 그럼 우리는 항상 이래 해야 됩니다. 여기 현금 기준에 의한 순이익 이렇게 순이익과 이쪽은 발생 기준 요리 두세요. 이걸 또 여기다가 발생 기준 하지 말고 항상 제가 하는 데 따라하세요. 발생 기준에 의한 순이 이런 식으로 알겠죠? 항상 우리가 현금 기준을 왼쪽에 발생 기준 오른쪽에 두고 나서 아, 이 문제는
발생 기준에서 요래 구하는 거구나. 그 요거 구해봐라 이 말이네. 그죠? 현금 기준에 의한 이 구하라 말이다. 알았죠? 그죠? 요렇게 딱 이해를 하고 그러면은 한쪽은 주어져야 되잖아. 한쪽은 발생 기준이 주어져야 되죠. 그죠? 그럼 발생 기준으로 말은 없지만은 찾아야 됩니다. 1번을 보세요. 포괄 손익계산서 중에 당기순이 20만이다 하는 말 보이죠? 손익계산서 중에 당기순이 20만이 있다. 그죠? 요 당기순이익은 무슨 기준? 발생기준이잖아. 그죠? 발생기준에 의한 이익이 20만이다. 그럼 손익계산서가 나왔다. 손익계산서는 무슨 기준? 발생기준. 당기순이익이 나오더라도 발생기준 요걸 생략한 거다. 그러면은 아,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바꾸면은 20만 원이라는 발생 기준 이익을 현금 기준 이익으로 전환해 봐라 이 문제구나. 그죠? 그러면은 우리 알고 있는 거 안에 여기 딱 들어가는 거죠.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부채의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하더라. 자, 그럼 이제 거기에 지금 자료 주어진 거 보세요. 몇 개 나와 있습니까? 세 개 나와 있네. 하나는 유형자산 강가 상각비, 하나는 재고자산 매입채무 세 개 나와 있잖아. 그죠? 먼저 강가 상각비는 비용이죠. 비용은 뭐 해야 된다? 마이너스. 그 다음 내려가 재고자산 나왔네. 자산 3만원짜리가 29,000원 됐다. 자산이 뭐 됐죠? 감소.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다음 매입 채무는 부채죠. 부채가 뭐 됐습니까? 부채가 뭐 됐다? 감소도 있네. 부채 감소는 뭐죠? 플러스 6,000원. 그죠? 자, 요거 먼저 계산하자. 요걸 먼저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3,000원에다가 플러스 6,000원이니까 마이너스 13,000원 플러스 6,000원이니까 상계하면 마이너스 얼마? 7,000원. 마무리는 이래 간다 그랬지. 이래. 그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그럼, 얼마에서 7,000원 빼니까 20만원 나왔다. 얼마에서 마이너스 20만원 더하면 되죠? 답 얼마? 20만 7,000원. 정답 2번. 알겠죠? 그죠?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20만 7,000원이다. 알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딱 항상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 기본 원리를 잘 아시고 문제 하나라도 딱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자꾸 반복 풀어보면 돼요. 이론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아하, 요 흐름이 요렇구나. 그래서 문제 그죠? 정확한 문제 하나 풀고 나서 반복해서 풀고 약간 숫자 밖에 나오면은 뭐 풀 수 있잖아. 그죠?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요런 모양의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핵심은 요런 겁니다. 6번 같은 거 알겠죠? 예. 6번 문제, 예. 자, 하나 더 볼게요. 보세요. 이번에는 432쪽에 3번. 요거 두 문제를 잘 보면 돼요. 두 문제. 432쪽에 3번하고 요 문제하고 알겠죠? 432쪽에 3번 문제 찾았죠? 자, 이 문제도 잘 보세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영업활동의 순현금 흐름 얼마고 물었습니다. 영업활동은 현금 기준, 현금 흐름은 순이익. 그죠? 이익. 아, 그럼 요거는 현금 흐름, 그죠? 순이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업활동은 현금 기준. 현금 기준에 의한 순이익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아, 그럼 똑같네. 현금 기준 순이익. 순이 요거 얼마고? 그럼 반드시 한쪽은 나와야 되잖아. 한쪽이 뭐라 그랬습니까? 발생기준 순이익. 알겠죠? 그죠? 그럼 문제가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물었다. 영업활동은, 영업활동에 의한 거, 영업활동은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에 의한 순이익 얼마고, 한쪽은 주어집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박스를 보세요. 당기순이 나와 있죠? 그건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이렇게 문제에서 발생기준 말 안 쓰더라도 당기순이익 나왔으면 이거는 무슨 기준이다? 발생기준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이 문제 이해했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발생기준에 의한 이익이 30만 원인데
현금 기준 이익으로 전환하면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죠? 예. 알겠죠? 그럼 이제 주어진 거 닦아주고 강가 상가비가 나왔다. 강가 상가비는 무슨 뭐죠? 비용이니까 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그죠? 마이너스. 알았죠? 두 번째. 재고 자산이 증가됐다. 자산의 증가는 뭐죠? 플러스. 맞죠? 다음에 매입 채무가 증가됐다. 부채 증가는 뭐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죠? 그럼 마지막 보세요. 기계 장치는 자산인데 기계는 자산이잖아. 그죠? 자산을 팔았다. 얼마에? 9만 원에 팔았다. 장부 얼마짜리? 7만 원짜리입니다. 그 요 말은 아, 기계 7만 원짜리를 9만 원에 팔았네. 이익 얼마? 2만 원. 이익은 뭐다? 플러스. 그죠? 이렇게. 알았죠? 그 7만 원짜리 9만 원에 팔았잖아. 그죠? 그 이익 2만 원 생기잖아. 어, 끝났습니다. 자, 그 요거 이제 박수 보세요. 계산합시다. 자, 얼마인지 보세요. 요거 마이너스 9만 원, 플러스 6만 원, 마이너스 9만 원, 플러스 6만 원, 상계하면 얼마? 마이너스 3만 원. 그죠? 마무리. 얼마에서 3만 원 빼니까 30만 원 나왔다? 얼마에서 3만 원 빼니 30만 원, 요 얼마? 33만 원. 알겠죠? 그죠? 이렇게. 응? 답이다. 요 두 문제, 핵심. 우리가 지금 한 거는 무슨 활동했죠? 영업 활동입니다. 그죠? 영업 활동. 그래, 문제가 이렇게 전부 다 이게 많이 나와요. 영업 활동에 의한 거.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전부 영업 활동. 이렇게. 우리 시험에. 아니, 이런 나오는데. 전환하는 문제다. 그죠? 알았죠? 그죠? 자, 이제.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443쪽으로 와서 보세요. 지금부터 이 문제는 이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는 아닌데, 시험에 나왔던 문제는 아닌데, 이제 거기에, 감정평가사 이런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그 몇 문제 더 추가해서 풀 테니까, 예, 우리 한번 보세요. 443쪽으로 보세요. 443쪽 봅니까? 9번 문제. 9번 풀어볼 거고, 9번하고 또 뒤로 가서 예, 11번 문제. 두 문제 더 풀 겁니다. 그래서 여러 정도만 풀세요. 알겠죠? 예, 9번하고 11번 추가할 겁니다. 자, 9번 한번 보세요. 9번 문제. 9번은 감평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으로부터 현금 흐름을 구해봐라. 아, 이제 좀 알겠죠. 그죠?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물었다. 아, 요 현금 기준 순이익이다. 그죠? 그럼 이제 요건 좀 감자 핀다. 그죠? 그럼 현금 기준 순이익은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9번. 현금 기준에 의한 순이익 영업활동 현금흐름 얼마고 이렇게 물어봤다. 그죠? 그럼 요걸 우리는 구하는데 한쪽은 주어지게 되잖아. 그죠? 그럼 발생기준 이익은 주어지겠다. 발생기준 얼마? 주어졌잖아. 얼마? 2천만 나와 있잖아. 그죠? 그렇죠? 이제 이거 박수 이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합니다. 잘 보세요. 강가 상가비는 비용이죠. 비용이란 뭐다? 마이너스. 사채상환 손실도 비용이죠. 마이너스. 그죠? 200만 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수익이죠. 수익이니까 플러스. 이거는 문제 없죠? 됐습니다. 그죠? 예.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했고 수익이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 잘 보세요. 사채 상환했다. 그죠? 사채는 뭐죠? 부채. 사채는 부채잖아. 부채는 무슨 활동? 재무활동이죠. 재무활동. 지금 이 문제는 무슨 활동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업활동이잖아. 그죠?
그 재무활동이니까 제외. 제외. 문제가 영업활동을 묻고 있잖아. 그죠? 그 재무활동이니까 제외한다. 자, 하나 더. 유형자산을 팔았는데, 6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유형자산은 자산이잖아. 자산은 무슨 활동? 투자활동. 투자활동이니까 제외. 알겠죠? 투자활동이니까 제외했습니다. 알았죠? 제외. 끝났다. 오, 다 하네. 자, 요새 알아야 될 거는 다시 사채는 부채니까 재무활동이니까 제외했고 유형자산은 투자활동이니까 제외했습니다. 왜 제외된지 알겠죠? 그죠?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얼마죠? 마이너스 200만 원이네. 그죠? 얼마에서 200만 원 빼니까 요거 나왔네. 얼마? 더하면 얼마? 2200만 원 답이다. 그죠? 알겠죠? 예, 잡 2200만 원. 이렇게. 알겠습니까? 예. 자, 그거 보면 이게 다시 한 번 더 조심할 거. 사채 상환 왜 제외되는지 알겠죠? 유형자산 처분 왜 제외되는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잠깐 432쪽으로 보세요. 잠깐 432쪽. 432쪽에 제일 아래 문제 다시 보세요. 우리 방금 했습니다. 다시 박스를 보세요. 기계장치도 유형자산이잖아. 그죠? 기계장치도 자산 맞죠? 자산을 처분했으면 자산을 그만 투자활동인데 제외해야 되는 이거는 왜, 이거는 왜 했죠? 이익이 나오니까 한 거지. 이 이익이 없었으면 안 합니다. 제외해야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거기에 장부금액 7만 가는 말이 없었다. 그럼 제외돼야지. 알겠죠? 예. 장부금액 7만원짜리를 9만원에 팔았다 그랬잖아. 그죠? 거기에 이익 2만 있잖아. 그 이익을 해준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이익이 없었으면 안 합니다. 제외해야 됩니다. 투자 활동이니까. 알겠죠? 예. 됐다. 그죠? 자, 이제 하나 더 넘깁니다. 11번. 그것도 보세요. X 3년 동안에 8만 5천 원의 단기순이, 단기순이 나왔다. 444. 단기순이 나왔다. 무슨 기준? 발생기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흐름을 계산하고 얼마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영업활동은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현금기준. 현금흐름이라는 것은 그죠? 순이익. 알겠죠? 현금 기준에 의한 순이익 얼마고, 현금 기준에 의한 순이익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발생 기준에 의한 순이익과, 발생 기준에 의한 순이익에서 현금 기준에 의한 순이익으로 전환한다. 이 말이잖아. 그럼 발생 기준에 의한 이익은 얼마? 8만 5천 원이죠. 이 8만 5천 원 가지고 전환하는 문제다. 그죠? 그러면은, 박스 들어갈 것만 정리하면 되겠네. 기억. 기억 보세요. 감가 상각비가 15,000원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산업재산권을 상각비다. 그죠? 상각비 나왔다. 비용이죠. 마이너스. 알았죠? 마이너스. 비용이니까. 그 다음, 디귿 보세요. 급여를 지급해. 앞으로 잠깐 보세요. 급여.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을 하고 있는데, 여기 현금 기준이잖아. 그죠? 여기 발생 기준이잖아. 여기까지 하면. 그죠? 현금 기준은 100원이고, 발생 120원이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뭐 이런 거 다 지우고, 이제. 현금 기준은 100원이고, 발생 기준은 120원인데, 잘 한번 보세요. 이 말을 다시 한번 볼게요. 현금 기준으로 현금 돌아간 거잖아. 그죠? 그죠? 현금만 한 거잖아. 현금 돌아간 거. 현금만 기록하는 게 현금 기준이고, 요거는 뭐죠? 현금도 기록 받은 것도 하고, 요거 안 받은 것도 같이 한 거잖아. 요게 발생 기준이잖아. 그죠? 현금, 다시 말씀드릴게, 현금 기준으로 현금 돌아간 거죠? 발생 기준으로 현금도 요것도 하고, 안 돌아간 것도 했잖아. 그죠? 그 발생 기준이라는 거는 현금 플러스 돈 안 돌아간 거, 외상도 같이 한 거죠. 이게 발생 기준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현금 기준을 가지고 발생률을 바꾼다는 것은 요 부분을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 요거. 결과는 요걸 더해줬잖아. 요거. 요건 똑같은 기네. 똑같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발생 기준을 가지고 현금 기준을 바꾼다는 거는 요걸 빼면 되지. 그죠? 요게 들어가면은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요게 빠져버리면 무슨 기준? 현 기준이잖아. 그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현금은 아무 관계 없죠. 양쪽 다 들어가니까. 현금은 관련 없죠. 여도 들어가고, 여 현금이 들어와도 여 들어가고, 여도 들어가잖아, 현금은. 요 부분 가지고 이제 구분하는 거지, 그죠? 요게 들어가면은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요게 빠지면 무슨 기준? 그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급료를 취급했다는 거는 현금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말 생략한 거잖아. 현금이 나갔잖아. 현금은 양쪽 다 빠져버리잖아. 제외. 그래서 제외됩니다. 알겠죠? 다시. 7번 다시 보세요. 디귿. 급여를 지급했다 그랬죠. 돈 나갔잖아. 요거는 제외. 왜 나왔는지 알겠죠? 그죠? 예, 현금이 나갔으니까 제외한다. 그 다음, 리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비용이죠. 비용은 뭐다? 마이너스. 됐죠? 차익금을 상환, 차익금 무슨 계정? 부채. 부채를 갚았으면 부채는 무슨 활동? 재무활동. 재무활동은 뭐다? 제외. 왜? 우리는 무슨 활동이니까? 영업활동이니까. 제외. 유형자산 처분 손실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뭐죠? 마이너스. 끝났네. 자, 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얼마? 3만 3천 원 나왔다. 그죠? 마무리. 이렇게. 얼마에서 빼니까 8만 5천에 더해야 되겠네. 그죠? 얼마? 11만 8천 원. 답이다. 그죠? 11만 8천 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다시 9번 다시 보세요. 9번 10번 두 개를 추가했네. 이건 우리 시험에 나오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9번 다시 보세요. 9번에서 체크해야 될 거는 사채 상황과 유효 처분 여기 제외된다 하는 거 알았죠? 그죠? 제외 왜 제외되는지 알았죠? 그다음 11번에서는 또 뭐가 제외됐죠? 급여와 차익금. 왜 제외되는지 알겠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더 추가할 게 없으니까 알았죠? 그죠? 급여는 제외됐습니다. 차익금 제외했다. 왜 제외됐는지 알겠죠? 그러면 끝났습니다. 우리 시험에 이제 요거 하고 요까지 해버리면 더 이상 할 거 없잖아. 그죠? 현금 기준, 발생 기준.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입니다. 알았죠? 그죠? 예, 여기까지 해서 딱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마지막 재무제표 분석을 할 겁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